뭐 이렇게 뭐 좋아하시고 그러십니까? 10시 10분까지만 이렇게 10시까지 1시간 한 시간 한 예? 아침에 아침에 뭐 했어요? 아침에 감옥이 세법. 그다음 오후에는 뭐 했어요? 세법. 세법 오후에도 세법 했어요? 어 특가? 어. 얘네 둘만 그래요. 예, 둘만 그래요? 어. 예,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할게요. 어. 나도 빨리 가고 싶어요 집에. 어, 이제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요약집 하잖아요. 요약집이 아직 안 나왔다 하더라고요. 요약집이 다음 주에 이제 나오게 되면 총론 파트는 계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뭘 이제 엄마한테 드리냐면 예전에는 OX 문제만 드렸거든요. 근데 객관식 문제를 엑기스 문제를 뽑아올 거예요. 그래서 요약을 나가고 엑기스 문제 푸니까 이제 미리 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수요 공급이에요. 그 다음 주는. 그래서 매주마다 계산 문제 야매를 하나씩. 그러니까 이걸 못 맞추면 안 되거든, 계산 문제가. 야매로 계산 문제를 하니까 그때 요약집을 본 다음에 이런 거 하고 또 계산 문제를 드릴게요. 와서 계산 문제 푸는 방법,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그러니까 하루에 이렇게 8주 과정이니까 이제 총론을 빼고 계산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씩 하게 되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가시면 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요. 감정평가가 어렵거든요. 어려우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찍는 거 위주로 가지고 갈게요. 아시겠죠? 그죠? 어, 이렇게 가지고 가니까. 어차피 이제, 요약집에서 강의를 다 해요. 가격제 원칙도 적합과 균형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하거든요. 근데 다 하는데, 오늘은 이제 특가가 뭐냐면, 염이 마치는 그 스킬이다. 이런 걸 기르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하니까 어,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어, 알겠습니다. 어, 넘겨보세요. 우리 기본서로 가시면은 일단은 아까 페이지 541페이지로 가시면은 감정평가 규칙 있죠. 그러니까 어, 그 감정평가가 공부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만 잡아도 한두 문제, 세 문제까지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한데 지금 이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어, 제가 이제 그 반드시 이제 우리 모아서 알 수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 문제를 풀면서 하나씩 찍어들면서 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건 어디냐? 페이지로 가시면은 543페이지로 가보세요. 543으로 가시면은 거의 밑에 물건별 감정 평가라는 게 있나요? 어, 요거가 이제 반드시 한 100%가 시험에 나옵니다. 물건별 감정평가. 근데 요건 이제 물건별 감정평가는 물건별로 감정평가가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암기기법으로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죠? 요건 이제 가는데. 자, 아까 제가 7방법이라고 했었죠. 7방법.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가 방식에 가액을 산정하는 게 원가법이에요. 원가법. 그 다음에 임대료를 산정하는 게 적산법입니다. 아까 몇 글자씩이었어요? 세 글자. 어, 그 다음에 비교 방식 있죠. 자, 비교 방식 때 가액을 산정하는 게 거래사례 비교법, 거래사례 비교법이고, 그리고 임대료를 산정하는 게 임대사례 비교법이죠. 임대사례 비교법. 토지 있죠, 토지. 토지는 무슨 지가 기준법? 공시지가 기준법. 그러니까 토지가액은 공시지가로 가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갑니다. 기준법으로 갑니다. 그래서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입 방식. 자, 수입 방식에서는 가액이 수익환원법이죠. 수익환원법이고, 그 다음에 임료가 수입분석법이죠. 그죠? 임료가 수입분석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가져가시냐면, 자, 볼게요. 토지는 무슨 지가 기준법이에요? 공시지가 기준법. 그러니까 토지는 원가 방식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들어보세요. 원가법이라는 거는, 자, 이 분필은 그냥요,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감가가 되죠. 어, 새로 만들어갖고, 이렇게 감가가 되잖아요. 이렇게 반가가 되잖아요. 멋있죠? 멋있다 할 때까지 뿐 이렇게. 어. 자, 어, 이것밖에 안 남았다, 야. 그지? 어. 그러면은, 자, 70원 날라가니까 30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원가법을 사용하려면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토지는 만들어낼 수가 있나요? 원가 방식으로 가면 안 돼. 비교 방식으로 가야 돼요. 토지는 감가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원가법은 상각이 돼야 돼요. 상각이 돼야지만 원가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원가법은 그냥입니까? 상각 자산이면 사용하십니까? 상각 자산, 상각 자산. 상각 자산. 그래서 건물이 상각이 되죠. 그 다음에 건설. 이 시간만 되면 또 떠드나, 애들이? 자, 원설기계. 시끄럽네, 그지? 근데 이거보다 난 게, 옛날에 제가 종로에서 강의할 때 밑에가 라이트 그립이었어요. 이게 낫대, 그냥. 라이트 그려서 미치겠는 거야. 막 음악이 막 이렇게 흔들어 와. 그래서 미치겠어요, 진짜. 그리고 이제 요번에 또 그 저쪽에 방문가 저쪽 종로로 갔더니 또 여기서 콜라텍이 생겼더라고, 콜라텍 위에. 그래서 막 흔드는데 조용하네, 이제. 자, 건물하고 건설기. 상각이 되잖아. 상각이. 그 다음에 항공기도 상각이 되고, 선박도 상각이 되죠. 근데 자동차가 상각은 돼요. 자동차는 거래가 많아요. 거래사를 뽑으러 가요. 그러니까 자동차만은 뭘 끄집어낸다? 거래사를 가는 거죠. 자동차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기, 항공기, 선박, 자동차 중에서 어떤 게 많이 거래가 되나요? 자동차죠. 부부끼리 이제 저녁에 얘기하면서, 여보, 이번 적금 타면 굴삭기 한 대 사자. 그러진 않잖아요. 중국은. 자동차는 얘기하잖아. 자동차는 거래사가 많아요. 그럼 시장성이 많죠. 그럼 어떤 게 이제 있냐면, 가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수원도 그렇고, 산림이에요. 그 다음에 동산이 이제 컴퓨터 같은 거거든요. 자, 그럼 얘네들은 그냥요, 거래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자, 따라서 과자. 편의점에 과자 팔죠. 그냥이야 거래가 많이 돼. 과자는 그냥이야 산도가 맛있어. 산도 맛있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과자 산도. 거래되죠, 그죠? 그럼 거래사례 비보로 가요. 그런가요? 제가 가장 부러운 게 저작권이에요, 저작권. 가수들 수익이 생기 꼬박꼬박 꽂히잖아, 저작권이. 그러니까 권이 들어가면 수익하는 법이에요. 권이 들어가면 무슨 하는 법이다? 수익하는 법. 왜냐하면 저작권이나 어업권이나 무형자산은 이 권리로부터 수익이 생기거든요. 그럼 권 나오면 무조건 수익하는 법 찍으셔야 됩니다.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 토지만 거래되어 건물도 같이 거래돼요. 일괄해서 거래되죠. 그럼 토지와 건물을 일괄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할 때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하나만 주의하실 게 공장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공장 재산의 집단이거든요. 그 공장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안에 있는 게 다 있기 때문에 다 수익이 발생해요. 그래서 재단이 나오면 다 수익하는 법입니다. 광업재단. 그래서 재단 나오면 다 무슨 하는 법이다? 수익하는 법이다. 아시겠죠? 그죠? 자, 한번 펜 들어보세요. 여기 무조건 다 마스터를 하셔야 됩니다. 543. 토지는 무슨 집가 기준법? 근데 아직까지는 시험이 안 나왔어요. 예외가 있는데 실거래를 기준으로 할 때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거래사례비법으로 갑니다. 찾았습니까? 그래서 실거래가를 기준할 때는 무슨 사례? 적용해야 된다. 근데 얘가 아직 안 나왔어. 그죠? 안 나왔고. 그 다음 넘겨볼게요. 건물은 무슨 법? 원가법. 자, 토지와 건물을 일괄할 때는 무슨 사례? 거래사례죠. 그래서 굵은 글씨 찾으면 돼. 찾았어요? 그 다음에 산림에다 배표. 산림에다가 배표. 자, 얘는 좀 다른 게, 산림을 감정평가할 때는 산지와 임목을 구분해서 감정평가해야 되죠. 근데 임목은 거래사인데 소경목님 있죠? 소경목님은 원가법이에요. 왜냐하면 지름이 작은 나무는 어린 나무예요. 심은 지 얼마 안 됐죠? 그럼 투입비용이 쉽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럼 소경목님은 뭐다? 요거에다가 현관 배치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산지와 임목을 일괄할 때는 거래사례로 가죠. 그러니까 구분이 원칙이고 일괄이 예외인데 산림은 무조건 거래사례로 암기하세요. 근데 소경목님은 뭐예요? 원가법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여기 잡으시고요. 과수원은 뭐죠? 거래사례. 공장재단, 강업재단은 수익하는 법이죠. 그래서 1번도 세 번째 줄 수익하는 법이 있고 2번도 수익하는 법이 있죠. 뭐 1번에 원칙은 있으면 그냥 수익하는 법으로 간다고는 가세요.
재산은. 그 다음에 자동차는 뭐예요? 거래사례비요. 그 다음에 오른쪽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는 뭡니까? 원가법. 선박은 선체기간 의장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다 본래 용도 효용가치가 없으면 해체 처분을 가죠. 동산은 무슨 사례? 거래사례. 동산도 본래 용도 효용가치가 없으면 해체 처분을 가고요. 임대료 있어요. 임대료. 임대료 별표. 임대료는 무조건 임대 사례예요. 그래서 임대료 평가는 무조건 무슨 사례다? 다른 걸 안 써요. 적산법도 안 쓰고 수입분석법도 안 써요. 딴 거 나오면 되나 안 된다? 안 돼요. 우리는 임대료는 무조건 비교 방식으로 가거든요. 그럼 임대료는 무조건 임대사례비교법으로 갑니다. 지금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1번 따보세요. 강어권. 2번 어어권. 그럼 무조건 수익환호법으로 따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영어권, 특허권 있죠? 무형상 수익환호법이고. 그 다음에 유가증권은 아직 안 나왔어요. 밑에 상장이 된다는 건 거래가 되죠? 상장은 거래사례비법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채권은 상장 채권은 거래사례로 가요. 근데 비상장 채권은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수익환호법으로 갑니다. 채권이니까. 기업가치도 수익환호법으로 가고. 그 다음에 지금 소음 등으로 인한 대상 물건의 가치 하락이라는 게 있죠. 자, 이거는 어떻게 나오냐면 맨 마지막에 붙여보세요. 소음 등이 발생하기 전에 대상 물건 가입 및 원상회복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여야 한다. 이거 나오면 무조건 뒤를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소음 진동 1초 침해가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줄여서, 따라서 일진소. 싸움을 잘하는 소예요. 무슨 소? 일진소. 1초 진동 소음이 나오면 원상회복 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요게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반드시 맞춰야 될 부분이 넘겨보세요. 문제집으로 가시면은 어디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반드시 맞춰야 되냐면 지금 제가 문제를 제가 찍어드릴게요. 293으로 가시면 12번 있나요? 찾았습니까? 12번은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틀린 거 찾아보세요. 건물은 뭐죠? 자, 근데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1번이 틀렸으니까 다른 거 맞겠지? 가수원 뭐야? 부동차. 1번이 틀렸으니까 다른 거 그냥 읽으면 돼. 항공기는? 동사는? 거사랬죠. 칠판 보세요. 그냥입니까? 반드시 외워야 됩니까? 외워야 되는데 이해를 하시는 거죠. 이해. 아까 과자산도 기억나세요? 네. 과자산도가 있었잖아. 무슨 사례? 거래사례가 있죠. 이렇게 맞추시는 거죠. 할 수 있겠어? 자, 그럼 넘겨주셔서 똑같아요. 12번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건설기계? 원가법이죠. 대체 좀 해봐요. 그럼 다른 거 맞겠죠? 저작권, 건물, 임대료, 광업재단, 수익환호법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이 저자가 책을 잘 썼는데 13번은 고쳐주셔야 돼요. 자, 지금 1번 건물 원가법 있죠? 그 뒤에 있는 거 다 삭제됐습니다. 다 삭제됐다고. 뒤에 있는 게 다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원가법만 적용하지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문제를 그대로 갖다 놓으신 거예요. 아, 내 말 들어. 맞아요? 근데 2번은 안 바뀌었어요. 살림은 임지와 임목을 구분하죠? 임목은 수익환호법이에요? 거래사례예요? 소경목님은 원가법입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영어권이 있었죠? 자, 이거 수익환호법 가죠? 근데 다만이라는 건 다 지워주셔야 됩니다. 다 없어. 삭제됐어요. 삭제됐고. 오른쪽 마찬가지예요. 아까 과수원 거래사례죠? 뒤에 거 다 삭제됐습니다. 다만이라는 조항들이 다 없어졌어요. 뭐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아까 임료는 뭐였지? 임대사례죠. 다른 거 다 지워버리셔야 됩니다. 이거 고치셔야 돼, 이분이요. 체크하셨죠, 그죠? 논란이 됩니다, 이거. 문제가 많이 오타가 많더라고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 삭제됐어요. 그냥 임대료는 임대사례, 과수원은 거래사례, 이렇게 해서 뒤에 부분을 다 없애버렸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14번은 참 좋은 문제입니다. 최근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14번은 반드시 맞추셔야 돼요. 스타트. 건물은 무슨 법? 원가. 집합 건물에 대해서 그 건물과 대지 사용을 일괄할 때는 거래사례. 임대료.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영업권. 수익하는 법. 자동차는 무슨 법? 선박 항공기는. 되겠죠. 그죠? 여기서 점수를 따야 됩니다. 무슨 아시겠습니까?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싸는 거지. 근데 이걸 암기해야 됩니까? 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해가 안 돼, 안 가서 그런 거지. 자, 안 가는 게. 원가법은 삼각이 되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삼각되지만 거래가 많잖아요. 과자가 거래되죠? 과자는 뭐가 맛있어요? 이 네 가지는 거래사례죠. 야매만 하지 말고 가. 아시겠죠? 근데 살림은 주의하셔야 돼요. 소경몽님. 원가법, 소경몽님. 맞아요? 그러니까 살림은 소경몽님만 원가법으로 가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권이라는 거는 수익이 발생하죠. 수익하는 법이고, 재단도 수익하는 법. 토지와 건물을 일괄할 때는 거래사례비법으로 가죠. 아시겠습니까? 여기 답 따셔야 됩니다. 응? 그럼 여기는 찍어야 돼요? 받으지 마셔야 되죠. 맞아. 찍으면 돼, 안 돼? 얘도 찍고, 쟤도 찍고. 내가 또 와요. 그러니까 아예 여기를 하세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1시간, 2시간만 정도만 잡으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감정평가는 일단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졸음대서 하나 맞추고 그 다음에 딱딱 맞추셔서 점수를 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가시면 287페이지 고정시켜보세요. 287. 자, 그래서 이제 해설을 보면서 갈게요. 자, 감정평가가는 규칙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정답이 1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에요. 시장가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밑에 해설을 한번 보세요. 자, 시장가치는 한정된 시장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 대해 한정된 시장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시장이라는 거는 여러 사람이 거래가 돼야 되는 것이지 한정된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3번에 한정된이 맞아요? 통상적이 맞아요? 통상적으로 거래된 거죠. 그런가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충분한 기간은 맞는데, 정통한 당사자도 맞는데,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한정된 시장이라 통상적인 시장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도 이제 좀 틀렸어요. 우리가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된 가액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정된이라는 것이 틀렸으니까, 그렇게 틀렸다고 그냥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밑에 해설이 있어요. 해설. 자, 그 다음에다 한정된 시장, 통상적인 시장이다. 충분한 기간이 있어야 되죠. 정통한 당사자고 신중하고 자발적이고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은 가장 빈번하게 거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287페이지 2번 문제가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요약집으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마치는 방법을 가르쳐드릴게요. 요약집 가시면은 기본서 갑니다. 자, 기본서 가시면 541페이지로 가셔서 541 천천히 가겠습니다. 541로 가시면은 자, 거기 가시면은 2번에 기준시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네. 기준시점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를 결정하는 기준되는 날짜라고 되어 있죠? 네. 요거 잘 나옵니다. 펼쳐 보세요. 잘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기준시점이라는 용어의 해설이 자 우리가 이제 요게 지금 여긴 없네.
어쨌든 기준점이라는 거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자 기준점이 일단은 여러분들이 쭉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291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갔다가 올게요. 291페이지 가시면은 8번 있어요. 8번. 8번 찾았습니까? 그 8번에 5번이 정답인데 자 기준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게시한 날짜라고 돼 있죠. 게시한 날짜가 아니라 완료한 날짜예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원칙은 이 기준점은 가격 조사를 게시한 날짜예요. 완료한 날짜예요. 게시한 날짜가 아니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현장 조사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8번에 5번 보고 계십니까? 그럼 기준점은 가격 조사를 게시한 날짜가 아니라 완료한 날짜가 기준점으로 돼요. 그런가요? 다만 기준점이 미리 정하였다면 그 날짜가 가격 조사가 불가능해야 돼요? 가능해야 돼요. 그 시점을 할 수 있다는 건 맞거든요. 그런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아까 페이지 287페이지로 가시면 287로 가시면은 이번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용어의 정의에 지금 동그라미 1번 있나요? 그러면 얘는 현장조사 완료로 해야 돼요? 가격조사 완료로 해야 돼요? 그렇죠. 뒤에 이제 해설은 감정평가의 이걸 결정하는 기준에는 날짜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이거를 현장조사보다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걸 기준으로 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가격조사를 게시한 날짜요? 완료한 날짜요? 현장조사가 아니죠. 가격조사 완료 날짜로 하는 게 정답이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 543페이지로 가시면은 뭘 잘 내냐면 543페이지 가시면은 13하고 14를 묶어보세요. 자 무슨 지역과 무슨 지역 있죠? 유사지역 있죠. 찾았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100% 나오는 게 대상이 속해 있으면 인근. 속해 있지 않으면. 이게 100% 시험 나와요. 그러면 2번을 보시면은 대상선에 속해 있잖아요. 그 무슨 지역이에요? 인근 지역. 체크하셨죠? 근데 얘네들이 뭘 했냐면 인근 지역은 지역 요인을 공유합니다. 무슨 요인을 공유한다? 지역 요인. 왜냐면 지역이 같기 때문에 개별 요인을 공유한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런가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 2번은 유사 지역이 아니라 인근 지역이라는 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낼 게 없으니까 289페이지에 4번을 보세요. 289페이지에 4번을 보시면은 4번에 5번을 봅니다. 5번을 보시면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은 맞죠? 이용이 동질적이죠? 근데 개별 요인을 공유합니까? 지역 요인을 공유합니까? 개별 요인은 다르잖아요. 그 지역의 요인이 같은 것이지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게 아니죠. 찾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은 대상이 속해 있느냐 안 속해 있느냐만 계속 됐어요. 근데 이제 그냥이야 내게 고갈됐어. 그래서 그 안에서 바꿔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개별 요인이다 지역 요인이다? 지역 요인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지금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일단 기출은 다 깔고 가야 됩니까? 깔고 가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개별 요인을 지역 요인으로 냈다, 지역 요인을 개별 요인으로 낸 거를 깔고 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나는 지역 기출 문제를 먼저 다 깔고 들어간 상태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출에서 안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내가 예상 문제 뽑아낸다는 얘기예요. 기출은 나왔던 게 있으면 그걸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내니 그걸 가져가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기준시점이 있었잖아요. 어느 날짜가 원칙입니까?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지금까지 시험 문제 한 5번 나왔어요. 게시한 날짜입니까? 완료한 날짜. 그러니까 얘도 아까 현장조사가 아니잖아요. 가격조사잖아요. 고갈됐잖아. 그 완료한 날짜야? 게시한 날짜야? 완료한 날짜잖아요. 게시한 날짜로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고갈되니까 가격조사를 현장조사로 내버린 거고 완료 날짜를 게시로 낸 거고 맞아요?
유사 지역은 대상에 속해 있고 인근 지역은 유사 지역은 속해 있지 않고 인근 지역 속해 있고 그냥 고갈됐어. 고갈되니까 그 안쪽에서 또 바꿔낸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은 뭐냐면 기춘은 깔고 가야 돼. 기춘이 나왔던 거는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가야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다 맞히자는 거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낼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기출은 머릿속에 다 두고,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걸 다 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인근 지역은 지역이 공유되는 거잖아요. 개별 요인이 공유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7페이지로 가보세요. 287로 가시면은, 자, 교재에 가시면 541페이지로 가시면은 541페이지 가시면은 541페이지 따보세요. 원카법 적산법.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원가에 가짜가 들어갔죠. 그럼 이건 가액이에요. 그럼 적산법에 가액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랬더니 우리가 이번에 3번을 보십니까? 지금 적산법보다는 원가법이 나와줘야 돼요. 그죠? 아니, 분위기 안 좋네. 또 이제 원가법. 원가액. 가액을 산정하는 건 적산법이 아니라 원가법이라는 거죠. 아, 여러분 눈높이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아시겠지, 그지? 그러니까 가액하고 임대를 바꿔낸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갈게. 조심스럽게 간다. 그 다음에 수익 분석법이라는 게 4번에 있어요. 그러면은 넘겨보세요. 우리 책의 542페이지로 가시면 542페이지 가시면은, 자, 거기 보시면 수익환원법과 수익분석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되게 쉬운 게 수익환원은 수익을 환원한다는 게 들어가고요. 수익분석은 수익을 분석한다는 게 들어가요. 그럼 4번을 보시면은 수익이 있어요? 환원이 있죠? 그럼 수익분석이 아니라 수익환원법이 되는 거야. 여러분 눈높이로 보고 있는 거야. 알겠어? 수익 분석은 수익을 분석한다는 게 들어가요. 아, 가자.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아, 이거 수익 분석법이다, 환원법이다 아는데, 못하잖아,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봐. 여기는 수익 환원이 들어갔잖니. 수익 분석이 아니라 환원법이 되겠죠. 가액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은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게 있죠. 자, 이게 발생 요인으로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5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찾지 말고 5번 맞아요. 그럼 형성 요인이 맞죠? 지금 보고 계시나요? 근데 만약에 발생 요인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형이 일찍 깨요. 따라서 형이 일찍 깨. 그럼 따라서 일찍 깨. 그럼 일반 지역 개별적 요인은 발생 요인이 아니라 형성 요인으로 들어갑니다. 가 그냥. 찾는 건 찾지 마. 그냥 힘들어. 그냥 맞는 지문이야. 발이 일찍 깨, 형이 일찍 깨. 그럼 발생 요인이 아니라 형성 요인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지금 3번에 가시면 5번 있어요, 5번? 3번에 5번 찾았죠? 그 밑에 강가수정이라는 단어가 있죠? 강가수정은, 자, 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자, 원가법이라는 거는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요. 자, 이걸 따로 이제 감가수정. 그러면 제조원가에 내 분필 뿜지는 것도 기억나지? 네. 그럼 내가 이거 100원이면 이걸 붙였어? 뿜질렀어? 그 뺐잖아. 가산한 게 아니잖아요. 공제했단 말이에요. 그럼 가산했다, 공제했다. 공제한 거예요. 가산한 게 아니거든요. 들어볼게요. 지금 5번은 보고 있어? 감가수정이란 제조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뺀 거거든요. 감액해야 할 우리 물리적, 기능적, 견적 감가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 금액을 제도원가에서 가산했습니까? 공제했죠, 공제. 제도원가에 공제해서 기준점에 가액을 적정하는 작업이죠. 대답 좀 해봐. 그래서 가산이 아니라 공제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4번에 5번이 정답이었죠? 5번에 2번이 왜 트는지 한번 지적해 보세요. 안정된이 아니라 통상적인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대상 물건의 최고 가액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죠. 맞죠, 그죠? 그래서 최고 가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찾았습니까? 아까 무슨 말이냐 보세요. 통상적인 것을 한정대응을 통상적으로 바꿔놨나요? 바꿔놓으셨어요? 바꿔놓고 이 시장가치라는 건 뭐냐면 자 시장가치는 가장 빈번하게 많이 거래된 걸 시장가치라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ABC가 있다. ABCD가 있다. 그러면 만약에 10억으로 거래된 게 한 30번 거래됐고요. 30번. 한 15억으로 거래된 건 한 번밖에 거래가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뭐 12억으로 거래된 게 두 번. 자, 9억으로 거래된 게 한 번이라면 가장 빈번한 게 시장 가치라는 거죠. 그럼 최고 가격이야? 최고 가격은 아니야. 아니라는 거죠. 지금 5번에 2번을 보고 있나? 그럼 그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걔네들지의 최고 가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빈번하게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해설이 보시면 5번에 맨 밑에 해설이 있어요? 자, 따라보세요.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이게 뭐냐면 가장 빈번하게 많이 거래된 거를 시장가치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최고 가격이다? 최고 가격은 아니다. 평균을 낸 것도 아니죠. 가장 빈번하게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고요. 자,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자, 6번은 그냥 규칙에 나와 있는 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6번의 1번 기억을 보시면은, 대상 물건의 평가 가액은 시장 가치를 기준합니다. 무슨 가치 기준한다? 아, 그냥 그렇게 가져가세요. 시장 가치로 한다는 거 항상. 아까 살림은 임지와 임목을 구분해서 감정평가하죠? 원칙 맞고요. 그 다음에 원가법이라는 건 어떻게 가액이었잖아요. 그럼 재원가의 감가상각에서 가액을 산정하는 게 맞거든요. 평가는 개별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뭐 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두 개 이상의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능한 관계는 일괄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은 무슨 법이었어요? 원가법이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 되셨나요? 됐죠? 그 다음에 보세요. 지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직접 규정이 아닌 거 있죠? 그 밑에 이 해설을 보세요. 자, 따라주세요. 시장가치 기준 원칙. 아까 시장가치를 기준했죠? 그럼 이것도 직접 규정이 돼 있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밑에 보시면은 제6조 있어요? 자, 따라주세요. 현황 기준 원칙. 그럼 규칙에 규정되어 있죠?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제7조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죠. 네. 그럼 규칙에 규정되어 있죠. 법조항에. 네. 그 다음에 제11조 가시면 감정평가 방식이라는 단어가 있어. 네. 자, 따라서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입 방식. 그러면 요 세 가지가 이 제11조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근데 7번에 5번에 채용의 원칙이라는 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없습니다. 그럼 채용의 원칙은 직접 규정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죠. 최용 원칙은 가격제 원칙이지, 이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자, 분명히 다시 얘기했습니다. 기초는 그냥이야. 머리 깔고 가야 돼. 그러니까 최용의 원칙은 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넘겨볼게요. 자, 다 두 문제만 이제 풀게요. 넘기시면은 9번 문제 갑니다. 9번 문제 가시면은. 자, 9번에 감정평가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거 돼 있죠? 자, 그럼 밑에 가볼게요. 1번, 기본적 사항 확정 들어가죠. 처리 계획 수립 들어가죠. 대상 물건 확인 들어가죠. 자료 수집 및 정리, 자료 검토, 가치 형성 요인 분석, 감정평가 방법, 선정 및 적용, 평가의 결정 및 표시인데, 의뢰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감정평가 의뢰라는 건 없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자, 지금 밑에 박스가 있죠? 그럼 거기 감정평가 의뢰라는 거 없잖아요. 그죠? 아니 감정평가만 있지 평가의 의뢰는 없잖아. 감정평가의 의뢰가 있어? 6, 7번 아니란 말이야. 감정평가의 의뢰는 여기 안 들어간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봐요. 만약에 내가 출제원이라면 올해 이 절차를 내요. 절차 순서를 낸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연구를 해보니까 7가지 순서를 다 안 내요. 예를 들어 한 5가지에서 끊어요. 왜? 5가지만 해도 못 맞출 것 같으니까.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자, 여기 지금 감정평가의 규칙, 감정평가 절차는 그냥입니까? 기본적 사항이 들어갑니까? 여기 순서예요. 그럼 순서를 맞춰서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기본적 사업은 뭐죠? 처리 계획이라는 게 있나요? 수립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뭘 확인해야 돼요? 대상 물건 확인. 한번 또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취소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자, 둘 다 자료 수집이죠. 여쭤볼게요. 자료 검토부터예요? 수집부터예요? 수집하고 검토하죠. 자료라는 거는 두 개 자료라는 건 아셨죠? 그런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죠. 근데 감정평가 의뢰라는 글씨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번 얘기해 보세요. 평가액을 먼저 결정합니까? 방법을 선정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순서를 아셨죠? 대답해 봐요. 근데 제가 연구실 연결을 보니까 한 다섯 가지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곱 가지까지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 알잖아요. 제가 개발 파트에서 그거 아세요? 아예? 아세요? 아예? 불타는 아세요? 아니, 안 했지. 제가. 그러니까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아, 진짜 연구한 거야, 제가. 넘겨보시면 이제 일곱 가지를 다 안 내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 파트에서 아예, 다음에 아예, 불타는, 금요일에는, 겁마와 함께, 기억나시죠, 그죠? 그 넘겨보세요. 그게 어디 있냐면, 219페이지에 있어요. 자, 219페이지 가시면은, 이번에 부동산 개발의 다섯 단계 나와 있죠? 찾았습니까? 219페이지. 문제집. 2번. 찾았나? 나봐봐. 원래 7단계가 맞거든요. 근데 이 자식이 7단계 다 안 내요. 왜냐면 짜증나니까. 그럼 5개에서 꺼내요. 5개에서.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밑에 보시면은 해설이 있어요. 먼저 그냥요. 아이디어부터 나와야 돼요. 나오고 예비적 타당성 있죠? 찾았나? 예비적 타당성이 나오고 부지를 모색해야 돼요.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을 하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돈 빌리고 건설하고 팔아먹죠. 그럼 따로 금건마. 금건마예요. 맞나요? 그럼 잘 갑니다. 자, 이걸 다 낼까요? 다섯 개만 낼까요? 그러니까 얘도 일곱 개 다 안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습니까? 그래서 따로 보세요. 아, 예. 불타는. 금요일에는 겁마와 함께. 그러면 봐봐. 아예만 찾으시면 답이 보여요. 아예만 찾으시면 아예. 나봐. 아. 아가 뭐야? 디귿이잖아. 얘가 뭐야? 그럼 디귿 니은만 찾으면 되겠네. 그러면 1번이 정답이야. 찾았습니까? 그러면 아예 불탄이 있어. 불탄은. 부지 있죠, 부지. 야, 나도 초라해. 그죠? 부지랑 타지, 타. 금요일이 빠졌어, 금요일이. 건마에 건설만 있어. 아시겠어? 그래서 내가 분석해보니 일곱 가지를 다 안 낸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섯 개에서 끊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다 흥분하지? 예상 문제인데 292페이지 왔죠? 그럼 아까 같이 얘네들을 지그재그로 막 훑어놔요. 대답해봐요. 그럼 그냥이야 맞춰야 돼. 야매 연구소에 넘겨봐. 봐. 이거 아예는 했어 아까? 자, 다음에 기초 다지자. 자, 갑니다. 기초 다지자. 기초를 다져야 되죠? 다지자. 그럼 가볼게. 길을 찾아야 돼. 아까 똑같은 거야. 아, 찾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럼 기본적 사항을 먼저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초나, 천하 똑같지? 네. 똑같다 그래. 씨, 힘들어 죽겠어. 씨. 그럼 초나, 천하 똑같잖아. 네. 그럼 처 찾는 거, 처. 그쵸? 그 다음에 봐봐. 자, 다음에, 디귿, 지읒, 지읒. 디귿 나오는 건 대상밖에 없어요. 이해했습니까? 연구한 거야. 그죠? 그럼 다음에, 지읒, 지읒. 그럼 자료 나온단 말이야. 알겠죠? 그럼 자료부터 그냥요, 수집부터 해요. 검토한다는 거죠. 내가 봤을 땐 다섯 가지까지 끊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럼 아까랑 이거 똑같은 거죠.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들 다 신기 있어요. 이거 순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네 끊겼기 때문에. 아니 진짜 내가 해커스에서 강의하는데 매년마다 적중을 많이 해요. 적중한 90 막 많이 해가 막 그냥 뭐 적중한다 해서 막 쪽집게 강사다 그러는데 진짜 느낌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진짜 가. 다음에 기초 다 진짜. 이거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다? 야, 야매도 이해를 좀 해. 이게 디귿이 디귿. 그 디귿 들어가는 건 대밖에 없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죠? 아까 아예랑 똑같다니까 불타는 거, 그죠? 그래서 알겠죠, 그죠? 알았어. 알았죠? 그 다음에 11번 가볼게요. 11번 가면은, 자, 밑에 가시면 해설 있죠, 해설. 자, 먼저 비교 표준지를 선정해요.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 표준지는 사정 보정을 안 해요. 무슨 보정을 안 한다? 사정 보정을 안 해요. 시점 수정만 합니다.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에 요인 보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아니, 밑에 해설 있잖아. 그래서 얘는 감가상각과 감가수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사정 보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따라서 비시지계그. 그럼 비교, 자, 11번에 밑에 해설이 있어요, 해설? 그럼 비교 표준지서부터 있어? 그럼 앞자만 따봐. 비시지계그. 그러면 먼저 뭘 선정하는 거야? 비교 표준지 선정하죠. 시점 수정하고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에 요인 보정이라는 거죠. 체크하셨죠? 다시 할게. 자, 여기는 감가 수정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비교 방식이니까 감가를 안 하겠죠. 감가상각도 안 들어가죠? 표준지는 사정 보정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 12번서부터 여기까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고. 자, 따라서 공시지가. 자, 들어갑니다. 공시지가 가시면은, 자, 페이지 가시면은 563페이지로 갑니다. 563. 563. 563 가셨어요? 자, 여기 100% 나온다고 했죠? 자, 중요합니다. 들어보세요. 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예요. 제도. 자, 들어갑니다. 아까 토지는 그냥이에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가요. 그죠? 맞습니까?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갑니다. 자, 개별성에 의해서 토지가 다 똑같아요? 다 달라요. 3천만 필지가 있거든요. 짜증나, 개별 토지 표준가. 그래서 이게 이제 개별 토지가 다 달라요. 달라가지고, 자, 이 개별 토지가 같다, 다 다르다. 달라요. 그래서 다음에 표준지. 그러니까 3천만 필지에서 50만 필지를 끄집어내요. 평가사가. 그럼 기준이 될 수 있죠.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갖고 따져요. 그래서 표준지를 감정평가가 산정을 합니다. 산정을 해서, 자, 아까 제가 왜 비시지계그의 비교 표준지 선정이 있었죠? 네. 그럼 평가사가 그 표준지를 선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비교해서, 비교 표준지를 선정해서 이 표준지를 갖고 따져요. 그 제곱미터의 가격으로 우리가 만 원이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표준지는 정상적으로 매겼기 때문에 사정보정을 하지 않아요. 아까 사정보정이 없었죠? 이렇게 해서 사정보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박스를 한번 보세요. 박스 보고 계세요? 자, 감사합니다. 공시주체가 나와요. 공시주체가. 그러면 공시하는 주체는 자, 국장은 누구를 줄인 말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군구장은요? 시장, 군사, 구청장. 맞습니까? 그러면 들어보세요. 자, 지금 이 결정공시를 다 암기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팁을 주면 개별이 나오면 무조건 시장을 수정합니다. 그죠? 뭐가 나오면? 그럼 나머진 다 누가 합니까? 국장이 합니다. 대답해봐요.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개별 나왔다? 시장 가는 거예요. 나머진 다. 그럼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굳이 뭐 이걸 머리가 머릿속에 없는 거죠. 개별만 시장이 합니까? 그죠? 그 다음에 심의를 거쳐요. 심의. 평가위원회,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그래서 얘는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중앙이 들어가야 됩니까? 심의를 거치고, 얘는 시군구는 시군구 부동산이에요. 그죠? 중앙이 아니라. 그럼 얘는 시군구니까 중앙이 들어가? 시군구가 들어가?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에 심의를 거치죠. 맞출 수 있겠어? 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공통점은요. 공통점은, 그냥이에요. 공시 기준일이 있어요. 공시 기준. 공시 기준일이, 공시 기준일이 1월 1일이에요. 여덟 며칠이다? 1월 1일, 1월 1일입니다. 1월 1일이고,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비주거용이라는 게 나왔는데, 비주거용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비주거용 말고, 주택공시까지만 가세요. 자, 그래서 갑니다. 비주거용 내가 또 나중에 박스를 칠 거예요. 지금 여기도 비주거용이 안 오셨죠? 갈게요. 토지라는 것은, 자, 두 가지요. 자, 표준지 공시가와 아까 무슨 공시가다? 개별 공시가 있죠.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가가 있어요. 개별 공시가, 개별 공시지가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개별만 시장이 하죠. 나머지 다 누가? 국장. 그럼 안 갈 필요가 없네. 그렇지? 그럼 우리가 공시주체는 개별만 시장이 하지. 시군구장은 제가 시장이라고 할게요. 줄여서. 그럼 나머지 다 누가 해? 국장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표준지에 대한 산정은 감정평가사가 합니다. 감정평가사가 산정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평가사가 구하는 거예요. 근데 개별공시가는 시장군수구에 있는 공무원이 매겨요. 공무원은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럼 표를 작성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얘한테 국장이 토지 가격 비준표를 작성해 줘요. 그러면 토지 가격 비준표를 작성해 준다는 거는 얘네들은 전문가야? 전문가가 아니야? 아니기 때문에 토지 가격의 비준이 될 수 있는 그 표를 작성해서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가 활용을 암기하셔야 되는데 일단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페이지로 가십시오. 가시면 566페이지 가시면 566으로 가보세요. 566 가시면은 자, 효력이에요. 효력.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요. 지금 5번하고 6번에 표준지 공시가의 효력과 그 적용이 하는 업무가 굉장히 적어요. 많아요. 굉장히 많거든요. 찾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5번이 가장 잘 나오는 게 우리가 제가 이제 정일 국감이라고 암기하시는데 김정일을 국가에서 감시하자. 자, 1번 따보세요. 정보 제공. 자, 표준지가 나오면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토지 거래 지표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에 국가 있어요, 국가? 국가가 지가를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에 의뢰해서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기준이 되겠죠. 그런가요? 여기까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표준지 공시가에 적용하는 게 수용시 보상평가하면 내용이 적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럼 다 암기하기가 힘들죠? 그러면 오른쪽에 개별 공시가의 용도를 암기하자는 거예요. 찾았습니까? 그러면 개별 공시가는 그 용도가 네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표준지를 암기하시는 게 나아요? 개별 공시가라는 게 나아요? 그러면 표준지는 따라오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개별 공시가만 네 가지만 암기하시면 돼요. 네 가지는 어떻게 하냐면, 자, 따라오세요. 4대 가부. 가부는 남편이 없는 게 가부예요. 근데 4대가 다 가부예요. 그래서, 자, 요거는 따라오세요. 사용료. 대부료. 자, 지금 어디 있냐면 그 용도에 보시면은 사용료라는 단어가 있나요? 국공유지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찾았죠, 그죠? 그다음에 대부료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대부료도 나왔었거든요. 그럼 사용료 옆에다가 대부료라고 적어놓으세요. 적어놓으셨나? 그럼 사용료, 대부료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다음에 4대 가부. 과는 과세예요. 뭐라고요? 과세, 과세고. 부는 부담금입니다. 찾았나?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자, 들어보세요.
자, 그럼 얘는 다 암기한 게 나아요? 개별 공식가는 4대 가분만 암기하신 게 나아요? 표준지 공식가는 바로 따로 오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302페이지로 한번 갑니다. 302페이지로 가시면은 지금 302페이지 가셨습니까? 네. 가시게 되면은 8번 있어요. 8번. 네. 자, 8번에 개별 공식가 활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있죠. 네. 그러면 4대 가부 아닌 거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가요? 네. 자, 그럼 가볼게요. 4 있어요. 4. 없긴 없긴 개뿔이 없냐. 사용이 있잖아요. 씨. 알았어요. 자, 4번 있잖아. 사용률 있어요? 대부분 빠졌죠. 그죠? 과 과세 부 부담금이라는 거죠. 그럼 1번에 4대 가부가 안 나오잖아요. 가자. 그러니까 표준지 공식가는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표준지 공식가를 다 암기하지 말고 개별로 가자는 거죠. 그 짓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개별에 몇 대 가부를 암기하죠? 8번에 1번이 보이게 되는 거죠. 오케이? 무슨 말 알겠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얘네들이 끊기다 보니까 구분을 낸 거야. 구분은 뭐냐면 지금 표준지 공시가 있죠. 표준지 공시가. 그건 공시지가가 땅이잖아.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디를 냈냐면 4번을 한번 보세요. 4번에 보시면 국가 지자체 등의 그 업무와 관련해서 개별주택 산정이라는 게 있나? 자, 공시지가가 주택을 산정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답은 4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제가 봤던 이 표준 공시가에 적용할 경우가 아닌 거는 4대 가부 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주택을 낸 거예요, 주택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해 갔나요? 이렇게 가시고. 자,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어차피 이제 뭐, 염디. 필기는 하지 마시고, 들어야 되니까.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오케이? 요거. 4대 가부. 몇 대 가부? 이거 아니고 얘는 이거 아니고 아시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 갖고 단 우리가 공법 시간에 주택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택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다 써놓고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주택은 단독 주택하고 공동 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단독 주택하고 공동 주택으로 나열돼 있죠. 그렇죠? 공동 주택. 그 아파트가 무슨 주택이야? 공동주택이죠. 그 아파트는 공동주택에 들어가요. 근데 단독주택은 우리가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이라고 들어보셨죠? 여기서 전수조사를 해버려요. 그럼 단독만 표준과 개별을 구분합니다. 그럼 얘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을 구분해버려요. 그래서 얘는 표준주택과 그냥입니까? 개별주택을 구분합니까? 구분해요. 그런가요? 근데 얘는 구분해 안 해요. 안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제가 할게요. 아까 개별만 시장이 한다 그랬죠? 개별만 누가 한다? 시장. 표준 누가 해? 국장. 공동주택도. 왜 안 해? 안 하게 국장이 하지. 자, 국장 한다. 자. 아, 답답해 죽겠네. 야, 개별만 시장이 하고 나머지 다 국장이 한다고. 나 안 한다는 건 처음 나와. 다 국장이 하는 거야. 미치겠어, 씨. 표준은 국장하고 공동주택 국장 한다고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는 이제 죽은 장창 내는 게, 표준은 어디서 태어났죠? 단독에서 태어났어요. 공동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이걸 죽은 장창 내요. 그럼 표준은 공동에서 나왔다? 단독에서 나왔다? 단독에서 공동에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오늘 하라는 것만 가져가세요. 그죠? 아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넘겨보세요. 잠깐 넘기시면은, 자, 56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568로 가시면은, 568. 가시면, 자, 568페이지에 단독은 표준과 개별을 구분하죠. 그럼 표준택은, 넘겨보세요. 표준택에 570페이지 가시면 효력이 있어요. 표준택의 효력. 자. 자, 570페이지 효력이 있어요, 효력? 네. 별표. 자, 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표준주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표준주택 가격은 딱 하나밖에 안 돼요. 개별주택 가격 산정만 합니다. 어떤 주택 산정한다? 개별주택 산정이에요. 570페이지 양가로 5번 보고 있는 거예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표준은 오로지 어떤 주택 산정만, 다른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표준주택은 어떤 주택만 산정합니까? 개별주택만 가격 산정하는 효력밖에 없지 다른 하는 건 안 해요. 그런데 자 밑에 개별주택 가격공시 있어요? 그럼 개별주택은 오른쪽에 양가로 4번에 개별주택 가격공시의 효력이 있죠. 그럼 얘는 두 가지 업무를 합니다. 다음에 가격 정보, 과세 업무.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개별주택은 뭐하고 뭐 한다고 불러봐. 가격 정보, 과세 업무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죠? 그 다음 밑에 공동주택 있어요? 공동주택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공동주택도 572페이지 5번에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주택 공동 있죠?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가격 정보 있어요? 과세 업무 있어요? 두 가지 업무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날 봐요. 저 보세요. 조용하네. 야, 아까 사대 가부 있었지? 사대 가부. 이 사대 가부 있어, 없어? 없죠. 그죠? 그럼 사대 가부 아니면 표준지죠? 대답해봐요. 자, 표준주택은 어떤 주택 산정에만 기준이 됩니까? 개별이에요. 다른 건 절대 안 해요. 맞나요? 근데 개별과 공동주택은 가격 정보와 가세 업무 두 가지 업무를 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다시 갈게. 들어간다. 표준은 어떤 주택 산정만? 다른 업무 안 해? 지금 효력하고 있어. 다 효력에 지금 안판을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다음에 기억. 두 가지 업무를 한다는 거야. 아, 얘는 얘만 하고 얘는 두 가지 다 하고. 맞아요? 그럼 얘는 표준주택은 어떤 주택 산정만 가고 개별 다른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얘네들은 어떤 거예요? 가격 정보와 가세 업무를 한다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내가 뭐냐면 그걸 가지고 어떤 걸 효력하냐 적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이 표준지 공시가가 많지만 몇 대 가부를 암기하시면 표준지 공시가는 안 해워도 되는 거고. 맞죠? 이 표준주택은 어떤 주택 산정만 가고 개별주택에 대한 산정만 가지 다른 업무를 안 해요. 표준은 세금이 아니고 개별만 산정해요. 근데 개별이라는 건 그냥요 세금 매겨요. 공동도 매겨요. 이 두 가지 업무를 다 한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결정 공시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공시일? 그럼 결정 공시일은 결정하는 공시하는 날짜예요. 말일날이에요. 말일날. 무슨 날? 들어보세요. 자, 얘는 자 2월 말일날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5월 31일 날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럼 이건 그냥이야 다 말일이야. 기준하고 다르다는 거지. 그죠? 그럼 자 할게요. 그럼 얘네들도 다 말일날 하죠? 대답해봐요. 그럼 얘는 어떻게 오냐면 따라서 144 이렇게 오시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1월 말, 표준주택은 1월 말, 얘는 4월 말, 개별주택은 공동주택은 4월 말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자 따라서 25 144 다 말일이죠. 말일. 그런가요? 그럼 여기에 1월 1일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의신청할 수 없다? 할 수도 있다. 할 수 있죠. 자 일로 와보세요. 이의신청은 자 이의신청은 공실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합니다. 구두로 한다? 서면으로 한다? 서면으로 해요. 자 그럼 그 주체에 대해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제가 갈게요. 지금 아까 여기 갑니다. 오늘 그 핵심만 잡아드릴게요. 지금 아까 제가 302페이지로 가시면 302페이지에 지금 여러분들 그 8번 9번 기억하시죠? 그럼 8번은 개별주택 활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건 4대 가부 아닌 거 찾았잖아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9번은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9번은 표준지 공시지가잖아요. 근데 4번에 국가지자체 등의 그 기관의 업무 관련해서 개별주택 산정이라 그러고 있나? 이건 표준주택이 하는 효력이에요. 무슨 주택이 한다? 표준주택이 하는 효력이 개별주택 산정이지 표준지 공시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여기는 주택을 물어봤어요? 공시지가를 물어봤어요? 이거는 주택에서 표준주택이 하는 업무지 표준지 공시지가 하는 업무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297페이지로 가셔서 297페이지에 1번 문제가 4번이 틀었는데 왜 틀었는지 지적해 보세요. 4번. 자, 개별공시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 결정공시로부터 며칠 이내? 구두로 합니까? 서면으로 합니까? 자, 공시 주체한테 하는 거죠. 그럼 개별은 누구한테 합니까? 시장문수구청장이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넌 화이팅 해. 알 수 있었어? 지금 1번에 4번 하고 있어? 개별공시 이의신청할 수 있지? 결정공시로부터? 구두로 서면해? 누구한테? 야, 왜 국장이야? 개별은 시장이지. 아시겠죠? 알겠어. 열심히 하라는 거야. 4번 체크했어요? 이렇게 가지고 그 다음에 4번에 틀린 게 4번을 보세요. 4번에 4번 있어요? 네. 개별공시지가라는 단어가 있나요? 네. 자, 일로 와보세요. 나봐. 요. 아니, 개별공시지가 있었죠? 네. 지금 4번에 4의 두 번째 개별공시지가 기준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개별공시지가는 몇 대 가부만 하죠? 4대 가부가 안 들어가면 아니죠. 지금 여기 4번에 4대 가부가 들어갔을까요? 아니, 지금 4번에 개별공시가라는 게 있잖아. 그럼 개별공시가는 4대 가부가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여기가 4대 가부가 없잖아. 그럼 개별공시가가 기준이 아니라 표준지 공시가라는 거야. 아, 무슨 말 아시겠어요? 아, 나 지금 답답해 죽겠네. 아니, 4번에 자기네들 4번 있잖아. 4번에 4번. 두 번째 주에 개별공시 기준이 있잖아. 개별공시가는 4대 가부 업무만 하지. 다른 업무는 안 하잖아. 그럼 앞에 대가리가 안 맞는 거지. 이제 알아들었어? 미치겠다, 야. 그럼 개별공시가는 4대 가부지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타인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이건 표준지 공시가가 기준이에요.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개별공시가는 몇 대 가부만? 그렇지. 개별공시가에 다른 게 들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개별공시가 아니라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암기가 됐죠. 개별공시가는 오로지 4대 가부. 사가, 사용료, 대부료, 과세, 부담금만 가시는 것이. 그렇지? 개별공시가의 앞대가리가 이거 나오면 안 되는 거지. 예. 네. 아, 이거. 그 다음에 정보 제공. 일반 토지 거래 지표. 국가가 집가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고, 감정평가자, 개인의 토지를 감정평가 때 가는 건데, 약자. 그냥, 4대 가부 외워. 4대 가부. 이해하셨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4대 가부에서, 그러니까 정일국감에서 감이 감정평가자. 방금 제가 타인의 개별 토지를 감정평가 때 산정하는 게 감이란 말이야. 아시겠지? 그냥 4대 가부만 가.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셨습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303페이지에 나와있는 10번 문제가 오타가 났어요. 답이 틀리거든요. 자, 좀 도와드려볼게요. 10번이 1번 갑니다. 개별공시가가 2 있는 자는 개별공시 결정공시로부터 자동적으로 나온다. 맞아요? 그렇죠. 국장은 표준가격을 산정할 때 그 타당성에 대해서 행정장관의 검증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죠? 심의를 거치는 거지 검증을 받는 게 아니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얘기해 보세요. 자, 3번 별표 3개. 자, 갑니다. 칠판. 봐봐. 표준 있었지, 표준. 표준 어디서 튀어나왔지? 공동 튀어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3번에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한 편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에서 선정한 거죠. 유종의미를 걷자.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단독에서 튀어나온 거죠. 근데 희한한 게 다음 페이지 또 나왔습니다. 다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11번에 3번을 보세요. 3번을 보시면은 편주택을 선정할 때 일반적 유사하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선정한 겁니까? 공동주택 빠져야 되죠. 아, 가자. 그러면 단독주택에서 선정한 거지 공동주택에서 선정한 게 아니죠. 이해갔나? 그러면 공동이 나와야 돼? 단독만 나와야 돼? 단독만 나와야 돼. 이게 주구장창 나오고 있어요. 나봐요. 주택은 무슨 주택? 무슨 주택? 공동은 구분할 필요가? 응? 얘는 구분했지? 그러면 요거는 어디서 나온 거야? 단독에서 나온 거지? 공동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11번에 3번이, 4번이 정답이죠? 그러면 가볼게요. 10번은, 3번은 공동을 단독으로 고치셔야 되죠? 정답은 5번이 정답이에요. 자, 왜냐면, 4번 있어요, 4번? 4번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기준을 이후에 토지 분할 합병할 때는 대통령령이 기준으로 가요. 따라서 대통령령. 그래서 밑에 보시면 밑에 4번에 제32조라는 단어가 있죠. 그 날짜가 쭉 나와줘야 돼요, 이렇게. 그죠? 그럼 7월 1일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고 대통령령이나 아니면 밑에 1번, 2번처럼 그렇게 날짜가 나와준다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자, 공시기준 이외에 토지 분할합병 발생할 때는 그냥이야 대통령령으로 가. 대통령령으로 내야 되는데 7월 1일이라는 게 틀렸다는 거죠. 그럼 7월 1일로 해야 되나요? 밑에 날짜를 다 적어야 되나요? 가볼게요. 간 김에 갈게. 32조 있어? 밑에. 찾으셨어? 그럼 토지를 분할합병할 때 대통령령에 1월 1일에서부터 5월 30일까지 사유가 발생할 때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9월 30일까지 결정무수한다 쭉 나와있죠. 그러면 이 대통령령에는 그냥입니까? 이 날짜가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야 돼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잡으세요. 나봐요. 그냥입니까? 대통령령입니까? 어떤 놈이 대통령령을 냈어요. 그럼 대통령령으로 내야 되는 게 왜냐면 이 날짜까지 다 적을 놈이 없다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전에 대통령령으로 나왔거든요. 그럼 언제 갔냐면 넘겨보세요. 어디냐면 자 1번 문제입니다. 297페이지 297페이지에 가시면 자 우리가 아니요 우리가 298페이지로 가시면은 298페이지 3번 있나요? 3번에 4번 있나요? 자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기준 이후에 분할합병 등에 발생할 토지에 대해서는 무슨 영? 대통령이요. 찾았습니까? 아 얘기 좀 해봐. 대통령 맞죠? 찾았죠? 대통령령이면 맞아요. 근데 자 보세요. 이 시행령에 이 날짜가 8며칠서부터 8며칠까지 길어요. 근데 어떤 짜식이 그걸 긴 걸 내놓으니 없다. 맞습니까? 그럼 몇월 며칠이라고 딱 기준한 건 무조건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아 가자. 아시겠어? 그러니까 이제는 대통령령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나온 게 맞는데 이 대통령령을 7월 1일 기준으로 했다는 건 틀린 거죠. 왜? 몇월 며칠서부터 몇월 며칠까지 쭉 나열시켜요. 그럼 1월 1일부터 네. 날짜가 정해져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날짜가 맞는데 아까 나온 거에서 303페이지 가시면은 그 날짜별로 쭉 나열돼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근데 지금 7월 1일만 기준됐다는 거는 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니, understand?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나오든 맞고 만약 날짜만 나왔다면 그건 X라는 거야. 왜? 규정을 시켜준다는 거지. 뭔지 알겠지? 근데 그 날짜를 쭉 나열시킬 놈이 없다는 얘기야. 그럼 대통령령이 나중 맞고 날짜만 나오면 오케이. 힘들어죽겠다. 알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에요. 정답이 잘못돼 있어요. 자 10번에 5번 있나요? 5번이 정확하게 맞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할게. 가만히 있어봐. 자, 봐봐요. 기억. 그럼 공동주택은 기억이 다 들어가요. 그러면 얘는 가격 정보와 가세 업무를 한다는 거죠.
공동주택 있어요? 네. 마지막 힘 좀 내. 네. 보세요. 기억, 기억. 가격 정보. 과세 업무. 들어가잖아요. 두 가지 업무를 해요. 그럼 5번은 맞는 질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럼 정답은 몇 번? 5번. 5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다시 할게. 10번 갑니다. 1번 60일이야 30일이야? 자, 3번 표준은 어디서 튀어나왔어? 단도 튀어나왔지. 화이팅해. 나오는 거 나온단 말이야. 맨날 나오면 뭐해. 맨날 틀리는데. 자,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 분할할 때는 대통령령이에요. 그럼 대통령령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근데 많이 나온다면 몇월 며칠서부터 쫙 나와요. 몇월 며칠 나왔다면 X가 되는 거죠. 무조건 노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뾰롱하고 된 거죠. 그러면 내가 봤을 땐 대통령령으로 낼 것 같아요. 이제서부터 진짜 짜증나니까.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일로 와보세요. 표준택은 어떤 주택 산정? 개별주택. 따지 기억, 기억. 기억, 기억. 그 5번이 공동주택이잖아. 나도 힘들어 죽겠어. 씨, 기억, 기억. 그럼 공동주택은 기억, 기억 업무를 하잖아. 그럼 가격 정보와 가세 업무를 한다는 거죠. 가져가셔야 돼요. 무슨 아시겠어요? 이게 공시지가는 한 방에 가져가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다시 갈게. 딱 분위기가 나만 신났어. 나만 신났고 다 집에 가고 싶고 난리 났어. 진짜 미친 환장한데 정말. 나봐요. 개별만 누가 해요? 나머지 누가 해요? 암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얘는 중앙부동산 가격이죠? 얘는 시군구가 가는 거고. 오케이? 공시 기준이 몇 월 며칠이야? 이건 결정공실이죠? 그럼 말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따로 25144. 말일 안 게 안 해도 되는 거죠. 25144. 이것도 안기는 비법이 있는데, 그 나중에 가르쳐 주기 지금 머리가 지글지글 아파요. 아시겠죠? 아파요. 이의청할 수 있나요? 공실로부터? 서면 좋아요. 전자문서도 포함돼. 그 유명한 사대갑을 아시나요? 네. 그럼 얘만 사대갑이고 얘는 다른 거니까 암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내가 뭐 하는지 아시겠죠 이거? 표준은 개별이죠. 이건 따로. 공동주택 되는 거죠. 힘들어 죽겠다. 아시겠죠? 얘는 어디서 태어났죠? 단독 태어난 거죠. 이것만 마스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유동도만 하시면 어느 정도 잡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기억, 기억. 이렇게. 그래서 아직 갔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요약집 나가요. 다음 주에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